오늘은 594쪽 상륙교 월차례죠. 상륙은 비지 무순이 흉하니라. 유커상하니 비지 종야라. 수는 위시야라. 범피지도의 기시선이면 즉 기중이 선의니 유기시의 무기종자는 혹유의연이와 미유무기시의 유중자야라. 고로 비지 무수의 지중즉 흉야라. 자는 거 비중이연이남. 연이나 상륙의 음유부중하야. 처험지 극허님 고피 극종자야라. 시비불이도하야 극오중지 천하에 다의람. 음유거상하야 무이비하허님 흉지도야람. 고로위 무수지상이오 이기점즉 흉야람. 상알피지 무수의 무소중야니라. 비기 무수하니 하소중고함. 상비 유수라도 유혹종위하나님. 시불이도면 종부하불이요. 고로왈 무수중야람. 이상하지상 언지하면 즉위 무수옥. 이종시지상 언지하면 즉 위에 무종이니 무수즉 무종의라. 이제 오늘은 이 빗개인데, 비는 친할 빗자예요. 친할 빗자에다가 서로 도울 빗자인데, 이게 상륙자리니까 맨 꼭대기에 갔어요. 근데 이게 이제 호응이 돼야 되는데 호응이 안 되는 상태에서 사람을 사귀려는 거예요. 구름 잡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상륙은 비지 무순이 흉하니라. 친비하려고 해도 머리가 없어. 실체가 없어. 자기와 이제 짝을 맞춰서 도와주고 친하고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는 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유거상하니, 이제 육은 음이니까 음이 맨 꼭대기에 있어요. 그러니 비지 종야라. 이건 이제 친비, 서로 도울 빚자, 무슨 급한 일이 생겨갖고 도와주세요 하는데 벌써 사람들이 게임이 끝난 상태에서 뒤에서 어정거리는 그런 경우니까 이 사람은 비지종이야. 도와주고 할 때의 끝자락이 있는 거야. 이 사람 도우려고 해도 도움받을 사람이 없는 거야. 여기 숫자는, 머리 숫자는 위, 시야라. 시작을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비지무수라는 말은 도와주려고 해도 어디부터 도와줄지 시작점이 없는 거야. 범, 비지도, 기, 시, 선이면, 즉, 기종이 선이니, 무릇, 서로 친비하는 그 길이,
그 시작이 선하면 그 끝자락에 가서도 선하게 되는 것이니 유기시 무기중자는 혹유연이와 그 시작은 있으되 그 마무리를 맺지 못하는 경우는 혹 더러 있기도 하거니와 미유 무기시 유종자야라 그 시작이 없고서 마무리가 있는 것은 있지 않다 이거지.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다 이거지. 시작이 있어도 가다가 흐지부지하는 경우는 있지만 시작도 없이 마무리 있다는 것은 없다 이거지. 고로 비지무수 지종적흉야라. 그러다 보니까 비, 침비하는 것이 머리가 없는 경우까지 갔을 때는 지종적흉야라. 그 끝자락에 이르러서는 흉한 것은 두고도 뻔한 일이다. 차는 거, 비, 종이, 언이나 여기 상륙은 비지 무순이 흉한이다 라고 한 그 말은 거, 비, 종이, 언이 빗괴의 끝자락을 근거로 해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나 상륙이 그 자질을 가지고 보면은 상륙이 음유 부중하야 음이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1, 2, 3, 4, 5, 6, 6자리에, 음자리에 음이 왔어. 그러니까, 음이면서 부드럽고, 또 중도는 맞지 못해.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게 상, 윗괴가 이제, 상륙이니까, 감중년이죠? 우리가? 수집이니까, 감이죠. 감은 험한 거니까, 처험지극한 자리 있는 거죠. 험함의 끝자락에 가 있는 거야. 그러니 고비 극중자야라. 진실로 능히 마무리를 맺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 처한 사람이더라. 시비 불이도하야 처음 친하게 지낼 때에 불이도하야 도로서 하지 못해서 도에 합당하지 못해서 그거 종제 천하에 다이라. 그 마무리를 하는 데에 틈이 벌어지는 것들은 세상에 많기도 하다 이거죠. 처음에 서로 만날 때 도를 가지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만날 때부터 이상하게 그냥 엉겁결에 만난다든지 그런 원칙이 없이 그냥 만나다 보면 마무리 질 때까지는 분명히 어긋나는 것이 뻔하다 이거예요. 특히 이런 경우는 계약서라든지 뭘 약속할 때 이런 데 특히 딱 원칙을 가지고 만나는 거죠. 본의 보세요. 음유 거상하야 본 바탕은 음이면서 자질은 부드럽고 위치는 맨 꼭대기에 있는 거죠. 음유 거상하야 무이 비하하니 그 아랫사람과 친비할 수가 없어. 그러니 흉지도야라. 사람은 볼 것도 없이 흉한 길이다. 고로 위 무수지 상임.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없는 그런 모습이 되고 기 첨즉 흉야라. 그 첨은 말할 것도 없이 흉하게 될 것이다. 상활 비지 무수 무소 종냐니라. 예, 비지 무수는 무소종 마칠 바가 없다는 거예요. 끝마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끝자락이 없는 거예요. 비기 무수하니 친비하기를 이미 머리가 없게 되었으니 시작점이 분명치 않았으니 하소 총오리오 마칠 바가 어디이겠느냐 이거죠. 상비 유수라도 유혹 종이 종이는 종이 하나니 시 불이도면 종부 하보리오. 고로왈 무소종야라. 상비 유수라도 서로 친비할 때 서로 친하게 지낼 때에 수 시작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혹은 종위 끝내 가서는 서로 어긋날 수도 있는 것인데 시불 이르면 시작할 때 도로서 하지 못하면 끝내 다시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 무엇을 보존할 수 있게 되냐 이거죠. 고로왈 무소종야라.
그래서 마칠 바가 없다라고 한 거다. 이 상하지 상 언지 하면, 그러니까 상하의 상으로 볼 것 같으면, 상은 뭐예요? 수지요. 수고, 감이고, 험하고, 그런 거고, 밑에는 하늘이잖아요? 그러니, 위 무수요. 그 상으로 보면은, 이게 하늘 위에 물이 있는 거니까, 공중에 떠 있는 물이니까, 시작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고, 이 종시지 상으로 말하면, 시작과 끝자락, 시작과 끝나는 걸 가지고서 말을 할 것 같으면, 위 무종이니. 시작이 없으니까 마무리도 없는 그런 경우죠. 무종이니, 무수즉 무종이라. 머리가 없으면 끝자락도 없는 경우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빗개를 전부 다 한번 읽어봤는데요. 전부 한번 쭉 한번 넘겨보세요. 568쪽을 보세요. 비는 길하니 원서호대 원영정이면 누구리라. 이 비라는 거는 친하게 지내는 건데, 사람이 서로 만나서 친하게 지내는 것 자체가 길한도지요. 길한도인데 원서호대, 처음 점을 쳤을 때 원, 원은 선지자이라니까 가장 선하고, 영, 오래도록 지속할 수 있고, 정, 곧게 나간다. 이 그렇게 나가게 되면 허물이 없을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569쪽에 보면, 불령이라야 방냉이 후면 불화도 흉하리라. 사람이 빗자는 이게 친할 빗자 듯이지만 도울 빗자라겠잖아요. 근데 도움을 받으려면 내가 뭔지 편안치 못할 때라야 도움을 요청하게 될 거고, 그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줘야만 그게 적시타가 되는 거죠. 근데 그때 게임이 끝난 뒤에 뒤에서 어정거리면 아무리 힘이 강하고 재력이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남자라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흉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빗괴의 전부지요. 거기에서 이제 비는 돕는다는 뜻이고, 비는 돕는다는 뜻이고, 하 순종야라, 그것은 아래 사람들이 순종하는 경우를 말한다 했어요. 원영정 무구라는 말은 이 강중야라, 이거는 구의효를 가지고 말한 듯이요. 강중이다. 불령방내는 상하 은야오, 편안치 못했을 때에 그제서야 비록 찾아온다는 것은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호응하는 것을 말하고, 후부흉은 뒤에 오면 남자라 하더라도 흉하다는 것은 기도가 궁나라, 그 도가 궁색하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576쪽에 가시면, 상활 지상유수빈, 땅 위에 수지빈이니까, 땅 위에 땅 위에